그러길래 저는 요즘 다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합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했는데 밀실에서 당권나라는 반칙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지역주의 극복하자고 평생을 싸웠는데 당대표는 충청도가 원내대표는 혼합이라는 지역주의 정치하고 그분은 권위주의와 맞서서 맞짱을 떠왔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국회의원과 대의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정치 도대체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서 어떻게 대선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